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아이바 목이 또 다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요 지금 인계동,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크로스핏 핫플레이스고요. 말 그대로 진짜 인계동 핫플레이스, 젊은 사람들이 있는 핫플레이스예요. 그곳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그리고 공간도 되게 넓어서 쾌적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운동하고 계신 분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계셨어요? 네. 어떤 운동하고 계셨어요? 그냥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곳에서 오래 운동을 하셨습니까? 아,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크로스핏 핫플레이스 대표 이호용이라고 합니다. 아, 이호용 대표님. 운동 경력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운동 경력은 이제 크로스핏은 12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해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운동은 뭐 하셨습니까? 운동은 그냥 헬스장에서 저도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셔서 자기 몸에 맞아서 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크로스핏에서 초보자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하기 좀 어려운 운동을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뭐. 예, 메디신볼이라고 하죠. 아, 메디신볼. 50kg네요? 거의 50kg, 100파운드, 한 40 후반대, 50kg 가까이 되고 있어요. 메디신볼은 약간 제가 알기로는 재활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건데 약간 좀 병이 날 것 같아요. 자, 자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메디신볼 숄더링이라는 그런 숄더링. 네, 동작인데 네. 쪼그려 앉아서 움켜잡습니다. 바닥이랑 팔꿈치, 팔뚝을 이용해서 고치를 움켜잡고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아, 뒤로. 자, 바로 해볼까요? 오케이, 네. 자, 우리 한번 경등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생은 가벼운 거. 와, 저 바닥을 낮지. 가볍네. 나 지금 네? 이 장면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머슴이 네. 물 막 끼얹잖아. 네. 그런 느낌이었어. 칭찬이죠? 장사인데 이거 한번 해봐라 이제. 메디신 볼 숄더. 남자의 스포츠 같아요. 남자의 진짜. 스포츠. 네. 재밌습니다, 확실히. 네. 뭐 월 클라이밍이라는 동작인데. 월 클라이밍이요? 네, 벽을 타고 오르고 기어 내려오고 아주. 아, 벽을 탄다고요? 네, 거꾸로 물고 나오셔서. 자,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작할 때 발을 딱 벽에 부딪히고 손을 짚으신 다음에 경걸음씩. 오. 올라가서 가슴을 터치해 주시고요. 다시 끌어지지 말고. 가슴을 터치하고. 천천히 내려오고요. 아. 이렇게요? 네. 붙이고. 아, 벽에게 한 걸음씩 간다. 자, 벽에 갈 수 있습니다. 병덕 선생님! 좋아요. 가슴을 터치하는 겁니다. 예. 자, 가봅시다. 좋아요. 기다려! 자, 이제 아프시죠? 내려오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넓고 이렇게 프리 웨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뭐 재활 운동이나 뭐 이런 강화 운동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이제 크로스핏이 좀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에 대한 그런 안정화 운동. 아, 어깨 되게 어깨를 많이 다치시니까. 네. 그런 캐틀벨 이용해서 그런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캐틀벨 같은 경우도 좀 무겁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캐틀벨 무게가 가볍게 뭐 4도 있고요. 4kg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뭐 2.5파운드 뭐 플레이트도 있고 그런 걸로 아 조정을 해서 진행해서. 근데 잠깐만요. 저희 회원분 많이 잠시만. 왜 그러 뭐 이유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캐틀벨 전문 운동 달인이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이제 달인도 있기 때문에 캐틀벨 이렇게 헤드 헤드가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버텨줘요. 버텨주다가 이제 이렇게가 쉬워. 네. 쉬우면 이제 다리를 듭니다. 같은 쪽을 들어요. 같은 다리. 손을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보고요. 네. 아. 쉬워요. 그러면 이제 또 눈을 감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제가. 다리님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어떤 이런 동작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네. 우산 대신 캐틀벨을 쓰고 갑니다. 아, 몇 킬로짜리예요? 한 50kg? 가벼운 걸로 네. 초보자들은 못 따라하니까 예. 네. 가벼운 걸로 네. 혹시 와, 약간 버스 많이 타보신 것 같아요. 버스 많이 타보셨죠? 아, 자세가 좋으신데 자, 여기서 한번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아, 와, 역시 달인이십니다. 우와, 야,
그럼 이 상황에서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자, 한번 나와 보세요. 잠시만요. 저기 다리님, 잠시만요. 네? 네. 자, 눈을 감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감지 마시고. 우와. 우와. 우와, 다리님! 오! 아, 지금 버스가! 아. 버스가 비포장 도로로 아. 와가지고. 좀 조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제대로. 오케이. 진짜. 오케이. 자, 10초 되겠습니다. 10, 9, 8.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꺼져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장소, 우리 인계동에 있는 크로스핏 핫플레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바.